안녕하세요. 해피 인스트루먼트 닥터봉입니다. 이번에는 비접촉식 방사온도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촉식 온도 센서에는 열전대, 서머커플과 초고온저항체, RTD, 그리고 서미스트가 있습니다. 비접촉식 온도 측정기로는 적외선 방사온도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방사온도계는 물체의 표면에서 방사되는 열방사를 계측하여 온도를 측정합니다. 비접촉식으로 이동물체, 고온물체, 표면온도 등의 측정에 용이합니다. 특히 열화상 카메라는 공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체온 측정에 많이 사용됩니다. 방사온도계의 법칙과 측정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흑체의 분광방사발산도는 플랭크의 방사법칙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방사를 최대로 흡수하는 물체는 방출도 최대로 되고 이것은 상온에서 검게 보이기 때문에 흑체, 완전 방사체라고 합니다. 100% 방사율을 1이라고 나타내고 모든 물체의 방사율은 엡실론 0에서 1로 나타냅니다. 모든 물체는 절대온도 -273도씨보다 높으면 그 표면에서 전자파를 방사합니다. 이것을 열방사라고 하며 그 파장은 0.1에서 1000마이크로미터까지 넓게 방사됩니다. 온도 계측에 사용되는 파장은 가시광역에서 25마이크로미터까지의 적외선이 이용됩니다. 방사온도계의 특징은 첫째, 광속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를 측정하는 고속 측정, 둘째, 구름의 온도를 측정하는 원거리 측정, 셋째, 용해로의 창문을 통하여 측정하는 격리 측정, 넷째, 용융하는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고온 측정입니다. 방사온도계의 오차 요인은 경면체, 알루미늄 또는 동박, 표면 색깔, 거칠기가 있습니다. 방사온도계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측정물의 크기, 측정 거리, 측정 온도 범위, 정밀도, 응답 속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금액은 접촉식에 비교하여 비쌉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인스트루먼트 닥터봉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